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파트예요. 포스트 시즌에서의 컷쇼가 도대체 얼마나 불안했길래 우리는 이렇게 컷쇼한테 조명을 하는가. 이걸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말 그대로 정말 많이 불안해졌고요. 항목이 너무 길어져서, 네, 따로 나눴어요. 나니까 따로 나눌 수 있는 거지. 자, 메이저리그에서요, 사이 영상을 3번 이상 수상한 역사적인 투수들이 있어요. 정확히 딱1 0 명이거든요. 정확히 1 0 명이고, 이제 그 태어난, 태어난 순서대로 표시를 하면, 그러니까 보통 이게 선수가 활약한 시대 순서대로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샌디코펙스. 탐 시버, 스티브 칼튼, 짐 팔머, 아니, 짐 팔머, 그리고 라즈 클레멘스 웬디 존슨, 그렉그 메덕스, 페드로, 맥 시어저, 그 다음에 클레이커 컬쇼까지. 딱 10명인데, 딱그 3회 이상 수상한 그 선수들 중에서, 코펙스는, 코펙스는 사실 커리어가 짧은데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요. 월드 챔피언이 4번이에요. <laughs> 그리고 그탐시버는 얼마 전에 코로나19 합병증으로 명을 달리한 분이고 그다음에 스티브 칼튼 사이영상 4번을 받았고 우승 2번. 그리고 짐 팔머 우승이 3번. 그리고 라저 클레멘스는 사이영상이 7번인데 토론토 블루제이스 시절 좀 약간 약물의 혹이 있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명예회전당 8번의 투표 동안 못 들어갔고요 이번이 9수째예요그 <laughs> 다음에 랜디존슨 싸영상 5번 받았죠 근데 이제 이 앞에 클레멘스 시대까지는 우승을 많이 한 투수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여기 랜디존슨부터는요 그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건 좀 이유가 있어 <laughs> 클레멘스 같은 경우도 사이영사의 5번 봤는데 우승을 두 번밖에 못한 이유가 <laughs> 그 레드삭스 반비누의 저주시대 때 꼈고 그 다음에 결국 우승은 그 아마 블루제이스하고 양키스? 아마 양키스에서 했을 거야 클레멘스는 양키스에서 우승을 했어요 계속 그 다음에 랜디 존슨. 존슨은 그 월드 시리즈 우승을 이제 시... 존슨도 약간 클레멘스랑 비슷해. 선수 생활 전반부는 이제 시애틀 매이너스에서 보냈거든요. 근데 시애틀 매이너스한 번도 우승 못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에리조나 디벡스는 이제 자기 고향이라서 온 건데 고향 팀에서 우승 한번 했어. 그래도. 고향팀에서 우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그 매덕스매덕스 매덕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브레이브스하고 컵스에서의 커리어의 대부분을 보냈는데, 이제 자기 최고 전성기는 브레이브스 시절이고, 이때 싸이 영상 4번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근데 문제는 브레이브스가 월드, 월드 시리즈를 한번 정도밖에 못 땄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페드로. 페드로 같은 경우도 보, 본인의 전성기 시절은 보스턴 웬스닥스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페드로는 반비노의 저주를 깨뜨린 멤버예요. <laughs>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맥시어저. 시어저 같은 경우는 사이영상을첫 번째 사이영상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에서 받았는데 그때 그, 타이거즈가, 그, NL, AACS에서 떨어졌어요. 2013년에. 시어저 같은 경우는, 같은 팀에 이제 벌랜더하고는 달리, 처음부터 만개 한 투수는 아니거든. 그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워싱턴 내셔널스로 FA 이적을 했는데, 작년에 내셔널스가 드디어 우승을 했죠. 몬트리올 엑스포스 시절부터 한 번도 없더니 결국 워싱턴 DC로 이적해서 우승을 해냈죠. 그리고 아직 현역이고 <laughs> 그 다음에 클레이튼 컷쇼 여태까지 다저스 한 팀에서만 뛰었고요. 아직까지 월드시리즈 우승이 한 번도 없어요. 음. 그리고 현역이야. 자 그런데요. 컷쇼는요. 지금 그 특징이, 커쇼는 원래 정규 시즌 여태까지 본인의 커리어에서 텍사스주에서 던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커쇼가 원래 고향이 델러스시에요. 그 지금 텍사스 레인저스 경기장이 있는 알링턴의 바로 옆도시가 델러스인데, 원래 델러스가 그, 텍사스 주의 그 중심 도시예요 근데 이 델러스에서 그 이제 알링 레인저스에서 던져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컷쇼는 이번 뭐냐? 이번 NLCS 때부터 음, 그 전까지는 저기 뭐냐? 저기 미니메이드 박 아마 디비전 시리즈 때부터 다저스는 그래서 컷쇼가 이번에 그 고향에서 첫 등판을 했어요. 음. <laughs> CS부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요. 디비전 시리즈 때까지는 그 뭐냐 경기장이 그때가 어, 텍사스주에 어 미니메이드파크 말고 음. 어쨌든 이번에 커슈가 고향에서 던져보는 게 처음인데 뭐 그러네요 자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시대 순서를 한번 쫙 보도록 할게요 샌드코펙스 샌드코펙스는요 커리어가 좀 짧아서 165승 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 165승을 하는 동안에 싸이 영상 해번을 받아요 음. 근데 이제 코펙스가 얼마나 임팩트가 세냐면요 월드 시리즈 ERA가 0.95예요. 음. 이제 우승을 네번을 했는데 특히 이제 코펙스가 진짜 그 월드 시리즈가 진짜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1963년 완투승 두번 그리고 1965년에 완봉승 두 번인데 문제는 이게 5차전 완봉승하고 7, 그, 이틀 쉬고 7차전을 또 나온 거야. 그게 진짜 임팩트가, 무슨, 무슨 최동원이냐고. 어. 약간 진짜 그런 이력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탐시버. 15. 탐시버는요. 1969년 월드 시리즈 4차전 때 12닝 0 1점 승리를 거둔 게 이게 진짜 임팩트야. 12닝 0 1실점하고 이긴 거예요. 음. 도대체 얼마나 승부가 안 났으면 10회까지 던졌어. 그리고 그다음에 스티브 칼튼 스티브 칼튼은 랜디 존슨과 더불어서 왼손 투수 중에서 유이야의 300승 3000탈삼진을 동시에 돌파한 케이스에요 시시사바시아는 좀 300승은 도달 못하고 은퇴했죠 결국은. 그리고 음 칼트는 네 그렇게 포스트시즌에서의 임팩트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짐 팔머 짐 팔머는 음. 우승 3번. 그리고 그 월드 시리즈에서 완봉승이 한번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클레멘스. 클레멘스는 월드 시리즈는 무패예요. 근데 클레멘스의 월드 시리즈가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 경기가 좀 있냐면요. 1986년에 그 이제 준우승을 할 때요. 그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가 몇십년에 한번 월드시리즈 가던 때 있었어요. 반비노이전술 시달릴 때 근데 이때 1986년 매치하고 월드시리즈 할 때요. 그 6차전 때 정말 심기일전하고 일자책으로 잘 던졌어요. 클레멘스는 본인의 역할을 다 하고 내려갔다? 그런데 문제는 연장 10회 말 빌버크너가 그 유명한 알까기 실책을 하고 졌던 경기예요. 그리고 이 사실 이때 이 6차전까지만 해도 레드삭스가 시리즈를 앞서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알까기 실책 때문에 분위기가 확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결국 7차전에서 매체가 그냥 레드삭스를 때려눕혀버리는 그런 시리즈가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99년. 음. 1999년 드디어 양키스로 가서 우승에 성공을 해요. 음. 그다음에 이제 2000년. 2000년 8이닝 무실점. 그때 우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2001년에는 그 3차전에서는 이기고요. 양키스타디움에서 양키스 양키 스타디움에서 승리 투수가 되고 7차전은 이때 커트실링하고 맞대결을 해요 커트실링하고 맞대결해서 이때까지는 그일실점으로 클레멘스가 그도 나름 비등비등하게 던졌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실링도 정말 거의 뭐 7,8회까지 던지고 8회 2사에서 랜디 존슨이 구원등판을 해요 8회초 2사에서 랜디 존슨이 구원등판을 해가지고 9회 말 루이스 곤잘레스가 마리아노 리베라를 상대로 끝내기 한타를 때려요 그래서 디벡스가 이겨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2003년 2003년 그 이때는 준우승을 하는데 그 4차전에서 7이닝이 3실점 노디시전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이때 말린스가 얼마나 임팩트가 강한 팀이었냐면요. 이때 2003년에는 월드시리즈 MVP가 조시 베켓이었어요. 그 베켓이 아마 양키스에서 그, 양키스 상대로 그 완봉승을 하면서 MVP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에는 이제 클레멘스도그 고향팀인 에스트로스가 와가지고 그 연가봉사를 했던 그 시기인데 그때 그 월드시리즈 1차전에 이때 처음 능판이에요 근데 이때 클레멘스가몸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2이닝 3실점하고 일찍 내려갔어. 그 승패 없이 내려가요? 승패 없이 내려가고 그 이날 아마 이제 화이트삭스가 그 수입을 해요. 그렇게 됐고요그 다음에 랜디 존슨, 랜디 존슨은 월드 시리즈가 한 번밖에 없어요. 왜냐면 디벡스가 일단 월드 시리즈를 한 번밖에 못 나갔고요. 그리고 그 커리어 초반은 메리너스에서 뛰느라 그못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랜디 존슨의 사이 영상 네이버니 디벡스에서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랜디 존슨이 자기 고향팀 와가지고 전성기를 걸었는데, 자기 고향팀에서 월드 시리즈 딱한번 우승한 거야. 뭐, 그래가지고, 음. 이때, 7, 그 2차전 완봉승, 6차전 승리투수, 그리고 7차전 마지막 투수 구원 등판 해가지고 끝내기 승리. 그래서 3승 무패. 이 아래 1.04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커트 실링하고 랜디 존슨이 월드 시리즈 MVP를 공동수상을 해요. 그리고 1900, 이제 그레그 메덕스. 메덕스는 월드 시리즈 처음엔 잘해요. 이때는 본인이 최고 전성기였거든. 음. 이때까지는 최고 전성기였는데, 1차전에서 무자책 완투승을 하고, 그 다음에 5차전에서 지는데, 어차피 6차전에서 브레이브스가 끝내요. 아마 이때 6차전이 글래빈이 등판을 했는지, 스몰츠가 등판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음. 어쨌든, 스몰츠가 아마 월드시리즈 우승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음. 왜냐면 매덕스, 글레빈 스몰츠 중에서 임팩트 담당한 스몰츠였거든 음. 그 다음에 1996년에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8이닝 무실점을 했는데 6차전에서 패전을 당하면서 6차전에서 패전을 당하면서 시리즈가 끝나요 그 다음에 1999년에는 양키스한테 아예 수입을 당해버려. 이자책 패전을 당하죠. 자, 그 다음에 페드로. 페드로가 정규 시즌에선 조정 ERA 154로 오른손 선발투수 역대 1위에요. 전체 역대 1위는 리베라고 전체 역대 2위는 컷쇼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컷쇼는 아직까지 현역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페드로 같은 경우는 포스트 시즌에서는 그렇게 임팩트가 강하지는 못해 그래서 이제 그 그동안 레드삭스에 있다 보니까 월드 시리즈를 하도 못 나갔었는데 이제 2004년에 그 리버스 스윕을 통해서 드디어 기회를 찾은 거지 그래서 카디널스는 이제 스윕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반비노의 저주를 끝냈는데 그 이제 2009년에는 그때는 양키스한테 져서 준우승을 해요. 이때 양키스가 어떻게 했냐면요, 페드로가 2차전하고 6차전에 등판을 해요. 2차전하고 6차전 등판을 했는데, 이때 그 피켓을 후이주이어 <laughs> 데디. 누가 네 아빠냐? 그랬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쉬어져 쉬어져는요 정규 시즌 통산 3.21 175승이야 벌써 쉬어져도 만약에 200승을 성공하면 200승 3000K 성공하면 내가 보기엔 명예전당 갈것 같거든요 그리고 포스트 시즌도 한 18경기 선발 등판을 했고 그리고 월드 시리즈 3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1승 무패예요. 음. 그래서 이, 2012년에는 그 슬패 수입패, 슬패를 당해 가지고 준우승을 했는데 2019년에는 원래는 1차전 5차전 나와야 됐지만 그 1차전 승리 투수 그다음에 경미한 부상이 있어서 원래 5차전 등판이 7차전으로 연기가 됐고 이제 7차전 때그 7차전 때 승리 투수가 돼요. 아니 승리 투수는 안 돼. 음. 어쨌든 그래서 7차전 때 내셔널스가 최종 우승을 하죠. 그래서 이때 시리즈 MVP는 스트라스버그가 돼요. 2차전하고 6차전 승리 투수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988년생의 컷쇼 자 정규 시즌 통산 ERA가 2.43이에요. 쉬어져, 쉬어져 하고 게임이 안 되죠. 음. 그래서 컷쇼는 지금 이 성적으로만 해도 이미 그 쿠펙스의 성적을 넘었기 때문에, 뛰어넘었기 때문에 명예전당 각오도 남아요. 그런데 문제는 포스트시즌이지. 포스트시즌을 거의 이제 한 시즌 분량을 뛰었는데 <laughs> 포스트시즌을 한 시즌 분량을 뛰었는데 ERA가 4 3 1이고요 그리고, 그, 월드 시리즈 준우승만 두 번. 월드 시리즈 ERA가 5.40이에요. 음. 그렇고요 그, 근데 사실, 컷쇼의 이 월드 시리즈 성적은요, 되게 지금 약간 오락가락해요. 2017년 1차전 때는 잘 던졌고, 5차전 때는 완전히 그, 싸인 움칙이 읽혔고, 7차전은 또 다저스 스타디움에선 잘 던졌고 그러니까 에스트로스의 휴지가 없었을 때는 이겼고요 그리고 레드삭스하고도 1차전 때는 그 페네이파크에선 졌는데 5차전 때는요 음. 5차전 때는 자기 집에서는 5회까지 1실점이었어요 5회까지 1실점이었는데 그 6회에 추가 실점하고 7회에 2점을 더 내줬어요 약간 커쇼가 얼마나 운영되냐면요 자 1차전만 가면 부담이 느껴요 역대 1차전 10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4승 5패 5.86이에요 이 5.86이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2014년 NLDS 1차전에서 6회까지 2실점이었는데 7회만 6점 내주고 졌어요 <laughs> 7회만 6점 내주고 졌고요 그 다음에 <laughs> 일리미네이션 게임 잠깐만 아 1차전하고 일리미네이션 게임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구나 일리미네이션 게임 <laughs> NLCS 6차전에서 7실점 하는 동안 팀은 무득점으로 지고요 그 다음에, 2016년, 6과 3분의 2인인 탈삼진 1 1기 잡았는데, 노디시전. 팀은 이겨요. 그리고, 2016년, NLCS 6차전. 사자책으로 지죠. 그리고, 그, 2019년, 그, 내셔널리그, 그 디비전 시리즈 그 5차전 음. 블론 세이브. 아.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여기서 내가 얘기할게요. 하나 빠진 거는 내가 그 수정을 넣을게요. 그 하나 빠진 거는 지금 여기서 수정 넣자. 음. 아예 여기서 수정을 넣을게요. 그 2018 5차전 7이닝 사실점 패전 하면요, 이제 계산기에서 이거 계산기 다시 해야 돼? 음. <laughs> 계산기를 계산기를좀 다시 뜯겨 볼게요. 음. 계산기 7 플러스 3 7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5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2 26 이죠 그 다음에 이제 2 u 계산해야 u 요4 플러스 6 플러스 그 4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7 플러스 5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7, 41. 자, 한 다음에, 그러면 26 나누기 41 곱하기 9. 5.70이네요. 1승 4패 5.70. 네. 1승 4패 5.70이에요. 일리미네이션 게임은. 그렇구요. 그. 참, 그, 엄, 엄청난 그. 이력이죠. 그리고 시리즈를 끝낼 수 있었던 경기에서는 또 잘해요. 6경기, 그 1선발, 1승무패, 1세이블, 1블론, 2알에 1.50이에요. <laughs> 그래서 시리즈를 끝낼 수 있는 경기는 잘해. <laughs> 그런 경기는 잘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승자독식 게임은 아직 선발 경험이 없어요. 응. 선발 경험이 없고, 마무리, 중간, 마무리, 중간. 응.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2017년 월드시리즈 7차전은 사이닝 무실점인 게, 사실 이미 그 지는 상황에서 나, 나와가지고, 사이닝 무실점을 했는데, 무실점을 했는데도 팀이 따라가지 못해서 졌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커슈의 그 정말 이그 잔혹사고요. 여기까지가 커슈의 잔혹사. 그렇게 따지면 그 여기까지가 커쉬의 잔혹사. <laughs> 좀 불쌍하죠. 이제 여, 이쯤 이쯤 되면 진짜 불쌍해. 그냥 불쌍해서라도 한번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응. 이젠 불쌍하니까 우승 좀 시켜주자. 약간 이런 관점인데요. 어... 좀 우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음. 언제쯤 우승을 할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그 템파베이 레이스가 아무도 경험이 좀 적은 팀이다 보니까 커슈에게 있어서는 이번이 그나마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laughs> 레이스가 만약에 분위기를 한번 타면 멈출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지금 레이스보다 다저스가 분위기가 더 뜨겁거든. 음. 레이스는 하마터면 에스트로스한테 역전당할 뻔 했거든. 응. 근데 다저스는 오히려 그걸 뒤집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1승 3패뒤에 3연승을 했던 팀은 모두 월드시리즈까지 가면 우승을 했어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그 21세기 1승 3패 뒤 3연승으로 CS를 우승했던 4팀 중에 3팀은요 월드시리즈를 4경기 만에 수입으로끝냈어요 여기 에 PPT에는 내가 안 썼는데 이거를 내가 그 기록일지를 아니 기록일지를 속속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시리즈 전적은 알거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어. 어쨌든 뭐 그래요? 그 어쨌든 오늘 월드 시리즈 일제일 7시간 되거든요. 7시간 뒤 월드 시리즈 1차전 선발이 컷쇼인데 안타깝게 내가 오늘 야외 일정이 있어서 1차전 중계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중계 못하지만 내일 2차전 중계는 올 거예요. 내일 2차전 중계가 올 거고, 아마 내일은 최지방 선수 출전하니까, 그, 아마, 그,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그, 올려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들은 제가 그, 롱테이크로, 조금 그,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고 그래가지고, 좀 편집, 그, 중간에 좀 자를 부분 있으면 좀 자르고, 그러고, 그, 내, 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월드 시리즈 이번에 재밌게 관전하시고, 제가 중계할 수 있는 날이, 일단은 오늘 1차전 중계 못하고, 22일 2차전 중계 가능하고, 24일 3차전이 제가 중계가 안 돼요. 24일 제가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중계 안되고, 25일 4차전 중계하고요. 그리고 26일 5차전 하게 되면 중계하고요. 28일 6차전 하게 되면 중계하고, 29일 7차전 역시 하게 되면 중계할게요. 네,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오늘 이 오브작 컨텐츠 지금까지 봐주시느라 고맙고요. 그러면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